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건강 365 순서입니다. 아, 퍽 더웠던 여름도 이제 끝자락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늦더위, 노염이라는 것이 좀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입추와 말복이 지나면서 가을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느낌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오늘은 CNC 한의원의 김순열 원장을 연결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순열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기 한번 안 왔다. 저로서는 참 부러운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감기 한번 안 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체질적인 차이는 있으니까요.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걸려도 빨리 낫는 건가요? 그렇죠. 면역력이 강하다는 게 그런 것을 뜻하는데요. 빨리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참 이걸 환절기 감기 같은 거를 그냥 지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환절기에 왜 사람 더 약한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데요. 네. 이 겨울에서 봄으로 혹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면서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바깥 기온이 급격히 바뀌게 되면 이 인체가 적응하는 데 힘이 들게 되고 그것이 인체 면역계에 영향을 주고 면역력을 떨어뜨려버립니다. 특히 외부 환경이 직접 인체와 소통하는 곳이 바로 호흡기인데요. 예, 그래서 호흡기 질환인 감기가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을철 환절기에 특히 기침 감기가 많다는데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의 특징이 공기가 차가워지고 건조해지는 것인데요. 이 차고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코에서부터 인후부, 기관, 기관지 점막의 손상이나 감염이 발생하면 기침 감기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감기 증세가 느껴지면은 아주 손쉽게 뭐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죠. 종합감기약. 네. 그걸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이거 자주 먹는 거 괜찮습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 해열제는 소염 진통 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고요. 네. 이 장기 복용 시에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고 원인 불명의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또 열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오히려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 감기약은 졸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또 기침약 중에는 각성제 성분이 있어서 예,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증이 생기고 혹은 손이 떨리기도 하고 위장장애를 심하게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감기약의 장기 복용은 인체의 면역력이나 회복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복용하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림치고 복약이 사실 많습니다. 네네. 아, 그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감기 종류를 되게 뭐 목부터 시작하면 난 목감기야, 또 뭐 콧물이 나면 난 코감기야, 열이나 열감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어떻게 분류하고 치료합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보통 감기를 병의 깊이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어떻게요? 표증, 반표발리증, 리증으로 구별하는데요. 네. 이 표증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의 병이 표면에 있음을 말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감기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요. 약간의 발열과 오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네. 반표발리증이라는 것은 감기의 병이 인체 내로 바야흐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열이 밀려왔다가 또 갑자기 밀려나가 추워지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구역감 같은 것도 발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기의 병이 인체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 리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발열이 심하게 나타나고 통증도 심해지고 체액의 소모도 심해져서 변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 증세에 따라? 네, 이 표증의 감기는 해표 발암법이라고 해서
약간의 땀을 내고 체온을 좀 올려주는 치료법을 사용하고요. 네. 예, 생강이나 대파의 흰뿌리, 계피, 마황, 갈근 등의 약재를 사용합니다. 네. 반표발리의 병이 있을 때는 인삼, 시호, 황금, 감초 등의 약재를 써서 발열과 염증을 치료하면서 면역력을 동시에 돕습니다. 네. 리증이 되어서 병이 깊어지면 대황, 지실, 반아, 백작약 등의 약재를 사용해서 발열을 차단해야 되고 염증을 제거하면서 대변을 통하게 하고 전해질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일상생활 속에서 감기가 좀 잘 못 덤비게 하는 그런 방법, 차나 음식 그런 건 어떤 걸 권하십니까? 네, 일상생활에서는 대개 이제 생강차가 가장 좋은 걸로서로 되어 있습니다. 생강차. 예, 생강차가 호흡기 점막계를 보호해주는 점막 면역계를 가장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강차는 생강만 넣고 끓입니까? 보통 이제 생강차에다가 대추나 인삼을 넣어도 좋고요. 네. 이제 대추는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기 때문에 면역 과민 반응을 억제해주기도 하고, 인삼은 또 면역 반응을 또 증가시켜주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일교차가 커질 때 호흡기가 좀 약한 분들은 또 그런 고생을 하시잖아요. 호흡기 질환이 요즘에 어떤 것이 좀 유념을 해야 될까요? 네, 호흡기 질환은 코 질환, 뭐 이누부 질환, 기관과 기관지의 질환, 폐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코나 이누부를 침범하게 되면 염증에 의해서 황색 콧물과 코막힘이 아주 심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예. 기관과 기관지에 감염이 발생하면 가래가 심하게 나오거나 기침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더 깊이 들어가서 폐에 감염이 일어나면 이것을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는 고열이 발생하고 기침, 통증, 전해질 이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알러지성 비염이나 천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없이 면역계의 과민 반응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증상이나 치료법이 감기와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오랫동안 그 경험하고 앓고 치료한 분들은 알지만 비염의 그 알러지성으로 막 콧물이 흐르고 갑자기 그럴 때 코감기로 여기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알레르기 비염인지 코감기인지 그 차이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알러지성 비염은 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예. 인체의 면역계는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항원이라는 것은 인체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항체를 만들게 되고 그 항체로 항원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꽃가루나 진드기 같은 이물질이 몸속에 들어오면 네. 필요 이상으로 면역물질을 과다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면역과민 반응입니다. 네네. 그래서 코 점막이 부어오르고 콧물이 많이 흐르게 되고 약간의 자극에도 재채기가 나오고 또 네네. 호흡기 점막에 염증까지 유발하게 돼서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이 천식이고요. 네. 이 후박이나 새신, 대추, 청피, 황금 등이 이제 알러지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한약재가 됩니다. 네.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도움이 될 만한 것. 네. 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 네, 운동을 통해서 폐와 심장을 네. 튼튼히 해두면 면역력이 길러져서 호흡기를 침범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또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스와 긴장은 자율신경을 교란하고 교감신경이 네. 과항분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면역 과민 반응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고 담배와 술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여러 가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런가요? 담배는 호흡기 점막에 직접 손상을 야기하고 술은 점막 면역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습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안구건조증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좀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눈은 항상 촉촉해야 병이 없는데요. 예. 건조해지면 각막의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예. 눈 위쪽 눈꺼풀 안쪽에 보면 눈물샘이 있습니다. 이 눈물 속에는 리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해줍니다. 네. 공기가 너무 차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네.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서 교감신경이 과흥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핸드폰을 너무 장시간 보는 것도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로에나 결명자 같은 약재가 눈물샘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아, 네. 예, 또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과 같은 야채의 섭취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절기에 특히 유의해야 될 질병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가을은 공기가 차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질환도 잘 발생합니다. 특히 가려움증이 잘 생기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피부 보습에 유의해 주시고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빨래를 이용해서 집안의 습도를 높여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높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는 이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한 야외 활동이 잦아지기 때문에 쯔쯔, 가무시 같은 감염 질환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알러지성 질환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절기에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면역력을 길러주는 3요소는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적절한 식이요법입니다. 운동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떠한 약보다도 인체의 면역력을 길러주므로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수 없는 필요악입니다. 다만 받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 주시는 것이 좋는데요.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면 한강에 가서 반드시 푸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이요법인데요. 뭔가 감기에 좋은 음식, 환절기에 좋은 음식을 찾기보다 몸에 나쁜 음식을 우선 피하시면 반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호흡기를 손상시키는 담배, 소화기관에 해로운 술, 면역계를 교란시키는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권합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 365 오늘은 CNC 한의원의 김순열 원장님을 연결해서